제주 동부 지역의 중심으로 읍 소재지이자 경찰지서 소재지인 구조업 세활이. 일제시대부터 세활이 해녀투쟁 등 항일운동이 살아있는 마을이다. 4.3 당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토벌대에게 희생됐지만 세활이는 표선면 성읍리, 나무읍 나무니 등과 함께 토벌대보다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큰 마을이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44명. 이보다 잠정적인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토벌대 진영이었던 세활이. 세활이의 4.3 사건 신호탄은 무장대의 경찰 가족 살해 사건부터 시작됐다. 남로당이 강에 가니까 이 민간에 와가지고는 남로당원을 모집하려고 도장을 받으러 다녔어요. 이제 민간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남로당이 강에 가니까는 경찰 가족을 살해했죠, 정말로는. 살해해가지고 또 경찰도 이제 가족이 살해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로당 가족을 또 이제는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끔끔하다가. 무장대의 경찰 가족 살해 사건은 곧바로 토벌대의 보복 작전을 불러일으켰고 토벌대와 무장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됐다. 1948년 음력 11월 3일 9시 세활이를 향한 무장대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토벌대 주둔지인 세활이뿐만 아니라 평대리, 하도리, 종달리 등 인근 마을도 아울러 습격했다. 아, 날짜는 동지들 초살라는 그건 맞는데 나가 그때 이 여기 큰 팽나무 있는데 나가 그 뒤 근무 손당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거길 근무 서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또 우리 형수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가 동짓들 초여드는 날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일본서 와가지고 따로 살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우리 누님이 일본서 와가지고 옷을 만든다고 그 식구가 다 모였어. 매형이나 이제 조카들이나 다 모였는데 그 이제 누님이 하는 말이 야, 넌 근무 가는데 앞거리 가니까 하다가 너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자라. 예, 알았으니.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가 한 8시 반 그 정도 됐는데 그 손당애가 나는 담요를 들고 가고 손당애는 담요를 안 가져갔는데 손당아이가 그 폭나무 옆에서 앉잖아 앉잖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유 어디 너네 집이 불난 것도 없다. 우리 집이 이 폭나무서 저 우리 집이 동산집이니까 불꽃이 막 확 극시로 올라오는 거라. 저 너네 집 아이가 영하는 거야. 그 올라갈까 내가 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당아이가 폭도 온 거 닮으니까 가지 말게. 그 조금씩 총소리가 나대. 나가 업 생각에 손당아이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지서로 가자 말이야. 지서로 가는데 손당아이는 이 담매물로 갔단 말이야. 나는 가다가 신이 하나 그때는 검은 고무신 한짝은 뛰어가다가 하나는 벗어지고 하나는 신고 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돌아서는 주선 신지도 못하고 이제 지서 쪽으로 이제 그 갑을 꺾어서 이제 막 내려갔는데 아 얘가 안 따라와. 아 지서 가도 안 따라와. 이상하다. 끝끝내 안 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네. 지서에 가는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동민들이 많이 모였어. 그 앞에 지서 앞에. 나가 저기서 이제 뛰어 내려오는데 들리가. 손당아이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난 일로 부천 걸어갔단 말이야. 신 벗어진 난 신을 손에 하나 신고
난 저를 내려가고 손당아이는 여기서 다 만에서 죽어서 창으로 쏴버린 거야. 창으로. 아침에 한 번에 창으로 쏴버린 거야. 습격한 무장대는 닥치는 대로 집을 불지르고 처참하게 주민들을 살해했다. 48년 음력 11월 3일 결혼식을 5일 앞둔 지형창은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고 문은철, 김한송도 마찬가지로 일가족을 잃었다. 아버지 대리 가서 말이야 초저녁에 섰죠. 두 사람이 같이 샀는데 그때는 방번 막 1막, 2막, 3막 하면서 정해진 때인데 그때가 하나가 없이 그냥 난데없는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팡팡 해서 조금 있더니 그냥 불이 환하게 막 집에 불 붙여놓으니까 환하고 그래서 저 합전동 오태지 작은아버지가 뛰어왔다고요. 폭도다 하면서 이미 그 사람은 총 맞았어요. 그지? 총 맞았는데도 뛰어왔다고요. 저쪽에서 지금 어쪽일까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형찬인의 그 12 식구 중에 8사람 죽인 집이요. 예. 그래서 그 집에 사람 18 식구 죽이고 불 붙여버렸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당번 샀다가 이제 총 맞고 도망오면서 폭도다. 다 피해라 폭도다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총 맞아 더 이상 뛰지 못하니까 거기 옆집에 불침막으로 들어가던데 거기서 영원히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도 이제 폭도다에서 그 사람이 연락하니까 뛰었죠. 어디로 갑니까? 지서 쪽으로 뛰었죠. 가면서 우리 할머님이 저기 살았는데 지금 집들도 거기 지금 있지만은 할머니 사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할머님이 외손지 성손지 할머니하고 가서 잡니다. 나도 이제 당번 끝나면 할머니네 집에서 잘 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 시국이 세상이 만나보니까 그래도 난 뛰면서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폭도도 들어와서 막 사람 다 죽이고 불 붙였으니까 빨리 지서로 오십소 해서 갔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그 우리 할머니가 축자 있는지 모르지만 난데없이 말이 한 옷 입고 아이들 다 데리고 그러니까 고모 아들 둘, 딸 하나, 우리 누님 하나, 우리 누님이요. 나 우의 누님인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다섯이 나왔단 말이요. 나와서 앞에 집에는 좀 엄막한 집인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빨갱이들인데 군인으로 가상해가지고 철모 쓰고 해서 말이야 막 쌀들 막 훔치고 있는 걸 우리 할머니는 착각해서 이거 군인이라는 것을 철모 쓰고 해서 군인이 아닌가 그래 들어갔단 말이요. 아이들 다 데리고 그래서 철장으로 찔러보니까 이 가슴팍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봉애비 어머니가 애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애 우는 소리 나고 어멍은 죽어가는 소리 나고 하니까 할머니는 죽어가면서도 큰일 막 기어갔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누님네나 동생, 사촌 동생들이나 할머니, 할머니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다시 갖다 찔렀단 말이오. 찔른 건 뭐냐, 우리 누님이요. 저희들 대차인가 뭘로 칵 찔르니까 피도 났지만은 도망 못 가서 그냥 그 도색이 울속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지냈죠. 그냥 할머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누이 동생 배홍이 딸 우리 고모부 고모 딸은 입을 이렇게 써 있으면 살 건가 해서 입을 퍽 써서 말이야 숨었는데 뭐 불 다 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었죠. 예, 제가 그때 이제 집에서 저희 집이 그 즉 말하자면 우리 제주도 속어로 말하자면은 안거리하고 밭거리 즉 말하자면 사랑채죠. 사랑채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그 약 9시 막 한 1, 2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 기억되는 게 그 당시 제가 그 노바교 재학 당시니까 그 곤충학 그 곤충에 대한 그 노트를 그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사방이 그냥 총소리가 나면서 그냥 환하게 그냥 밝아져요.
그러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그때 그러니까 동짓돌 초사 음력으로 동짓돌 초사흘이니까 달이 이미 진 때거든요. 진 때 깜깜할 때인데 그냥 갑자기 확 밝아지고 그냥 불이 밝아져서 그 이상하다 해서 이래 내다봤더니 벌써 그냥 저희 집에 그 지금 말하자면 누를 누러 있었는데 그 누에 벌써 그 불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어서 그때 그냥 제가 이제 저는 사랑채 있다가 이제 안거리로 이제 뛰어가 가지고 아 아버지 어머니 이제 불 붙었다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 그냥 갑자기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희 그 가족 상황이 삼형제가 있을 때인데 동생들 둘이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소위 그 내실에서 잘 때인데 갑자기 수격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딱 그 내 얘기를 듣고 바깥에 딱 나와서 그 촌놀 불 붙던 데 딱 가는데 달려들어서 그냥 그 습격된 폭도 그 당시는 전부 폭도라 칭하지 않았습니까? 예? 폭도가 그냥 그 뭐 그냥 쏘고 찌르고 어머니는 또 피하다 그 저 현관 쪽으로 뛰어가다가 어머니도 이제 당한 거지. 아이도 그 불이 붙었는데 아버지는 그 측창하고 그 맞아가지고 방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딱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막 불이 타기 시작하지. 내가 이제 그 안방에 뛰어갔을 때는 아버지가 이 여기 심장부 이제 맞아놓으니까 이제 무등켜 안고 있으니 아버지를 이제 꺼내야 되겠는데 동생들은 그 뭐 12살, 5살짜리 힘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 그놈들 이제 불이 막 타가니까 5살 남은 어버 챙기고 12살 남은 끌고 뒤로 해서 말이지 그 뒷 그 소위 그 담장을 넘어가지고 뒷집에 이제 가서 딱 놔놓고 그 뒷집에도 전부 불 그냥 붙어가니까 다 피신해버려서 아무도 없죠. 거기 놔놓고 나 또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그 육중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끌어당기려 끌어당기니 이 뭐 힘이 그 16살 난 놈이 어디 그 육중한 그 아버지를 그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불을 이제 감아들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참 연기에 질식된 겁니다. 딱 깨서 그냥 목이 쟁기고 그냥 불이 탁 감아드는 그 속에서 아버지 옆에서 그 쟁겨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탁 하면서 못 견디니까 이제 뒤로 탁 나가자마자 그냥 집이 쓰러지는 거예요. 경찰서로 피신한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했다. 하지만 난데없이 들이닥친 무장대에 의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집에서 죽창과 질식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됐다. 초사흘날 동짓돌 음력 초사흘날 습격은 들으신데요. 요로 우영 감디 질것 집이우다 혼집 빠내서 너희 죽었으다게. 너희 죽은데 하나는 병원장 가셔명연 허느르니고 병원장 가셔명연 허느르니 또래 손지 돌아노란 돌아노랬다니 우리 새 동세 철여우다 견아 셋째 지방 또 아기 돌한 우리 새 동세도 아기 돌한에 몇신 안에 그냥 철창으로 막 화가가난 12살 난 것에 9살 난 것에 이제 누원에 아들 돌한 놓고 아방은 저 거시기 가보난 그뭐 가보나니 그 먼 목덜 사장이 쓰고 이게 철창수만 견아는 가보난 없으난 막 박한 우리 동생이 먼 죽어가면 아기들을 이제 거치 다 죽게 되는 집을 막 불붙여 니구로 불이 바람바람 붙어가고 아기는 아까 굴어가고 니네랑 통세 도색이 통세라도 가라 영애들 막 목숨 똑 떨어진 맛에 경한 간애들은 통세 그냥 왈락하고 실에 나오란 창문 열란 그냥 나오란 통세 들어가 나잔 막 아기가 시풀 다 붙어들고 아기가 경 울고 어멍은 벌써 목숨 다 그 차져 불고 경연 아기는 아까 그런 막 못 벗더난 그냥 불에 칸에 그냥 갈고등에 닮은 아기 남 손아이보다 경연 여덟 달란 거 막 아기 서머 선도하는 닮은 아기 안 하네 안 하니 영연 아기 아까 영연 누난 아기는 토코 그 영 강할한테 쏘코 그 들여놓은 접전 그냥 아기는 못 벗던 그냥 죽어보난 뒷날 그 불 다 꺼내 한 190명 서리꾼 나산 이게 불을 혼라디만 붙었고 몇몇 다 붙더나 가는 사람 우는 사람 심은
그 지붕에 불을 그냥 꼬라 깨지려 다 물 받으면 꺼내 채소롱으로 갈래죽으로 막 긁어내면 분안에 아기하고 어멍하고 한데 어멍은 전몸 다 가벼 아무것도 없고 물 주어 뭔 건 밖에 다 그거 끄서내야 내젠 물로 다 이제 씻은 아이고 48년 음력 11월 3일 마을을 점령하다시피 한 무장대는 40여 가구와 세화초등학교 그리고 향사를 불태운 후 새벽 2시쯤 물러갔다. 이 사건으로 지형창 할아버지는 일가족 8명을 잃었다.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었다. 밑에 집도 전소되고 다 전소됐는데 나는 그것까지도 몰랐는데 우리 처부가 냄새나는 거 보면 집안에서 다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올라가 봤는데 가보니까 뭐 사람은 하나도 없고 타는 냄새만 나고 했는데 그때 형님은 그 형수가 뒷문으로 빼가지고 팬티방이라고는 지사필로 온 거야. 그 나가 옷을 가을이니까 두벌 입었는데 형님 드리고 했니 형님하고 같이 올라와 보니까 매형도 없고 누임네도 없고 조카들도 없고 뭐 동생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는 그 운역집에 도색이 막 속에 가서 아버지는 계셨고 그 아버지 혼자 하고 우리 그 막내 동생 지금 6살지만은 걔가 해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집을 찾아왔어. 그 걔하고 나하고 형님하고 아버지만 살았구나. 그 어떻게 할 도리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그 결혼하려고 한 그분을 데려다가 물 여기서 물 지르다가 불을 꺼가지고 그때 좀 시체를 찾아서 해긴 했는데 뭐 누님이라 조카라 막 근데 아버지가 그것들 불 붙이고 가본 뒤에 내려온 후에 아버지가 그걸 가봤는 거예요. 이제 동생은 이제 창 맞아서 형수리 방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네 방에서 돌아가시고 누임네는 뒷방에서 죽고 형수하고 조카는 대가태 나왔다가 어머니 찾아서 들어가는데 집 쓰러지는 바람에 조카는 마루에서 다 죽고 그렇게 해서 다 찾았는데 그날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도 이제 피살을 당했어요. 왜 큰아버지는 피살을 당했냐면은 야, 내 동생 집에 저 우리 저 작은 집에 말이지 다 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막 그냥 높은 데 올라서서 보다가 갈겨버리니까 그냥 그날 피살 당한 건데 4시경에 밑에 내려갔다가 한 7시경에 올라왔어요. 7시경에 올라와서 아버지 시체를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친척들이랑 그 동네 그 뭐 지서랑 지서에서 그 경찰관들이랑 다 와서 이제 그 시신을 발굴하는데 그 아버지 계시는 장소는 나밖에 모르거든요. 이 그 소위 집이 타서 그냥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아버지 시신을 전부 타서 이 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 아버지. 48년 음력 11월 3일의 사건은 중산간에서 속에 내려온 사람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세화리가 겪은 4.3 사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씻을 수 없는 한과 아픔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된다.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줌수로 꿈수러보니 이 피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타진 않았어요. 옛날 초가집이니까 이제 뒷날 아침이 밝으니까는 끄미 시작했거든요. 시선을 찾기 시작했지요. 알아볼 수는 있었습니까? 예. 피가 흘쳐놓으니까 이 다리 같은 데는 타고 복부 같은 데는 안 탔어요. 복도 하나는 죽이지도 못하고 죄없는 민간들은 때리고 부르고 했는데 그래서 살자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나를 세고 아침이 돼서 오니까 나와서 보니까 할머니 거기서 죽은 줄도 모르고 나는 누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동네 분들 지금 것 때문에 수도도 좋고 하지만은 그때는 제주도 물러버기로 물 떠다가 이제 불 끄면서 해서 할머니 시체도 빼나마 잡고 또 사촌 누이 동생 영자는 입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시체는 고마워 들어있어요. 그냥 새까맣게 갖기만 했지. 그래서 그 할머니 시체라도 찾아가지고 임시 구토를 하자고 그래서 저 구읍사무소 옆에서 모살밭에 가서 임시 구토를 하는데 강순호라는 사복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대제장에 지금 폭도가 300명 오고 그만큼 때 300이 와서 재화 전부 포위당했는데 왜 울고불고 하느냐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개머리라도 쳐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죽어 나이는 할머니지만 우리 아버지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죽어가지고 막 애통한데 때려보니까 박아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난 또 아버지 맞아 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애통해서 울고불고 했죠. 왜 때리느냐. 때리지 않아도 될 건데 왜 때리느냐고 말이야. 하니까 우리를 때려요 그 사람이. 사복 청년이 그 사람이. 잘 맞았죠. 잘 맞았어. 무장대의 대대적 습격에 경찰은 지서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8년 음력 11월 4일 토벌대는 보복 학살을 감행했다. 세화지서에 감금해놓았던 주민 10여 명을 지서 옆 밭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한 것이다. 시체를 찾느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날 부르면서 올라왔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야, 행천아 원수 갚아야지 이대로 묵인해서 너 어떻게 전질래 가자 말이야. 그 시체 찾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여기를 내려왔어. 지금 지서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밭이 조그마한 달랭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손을 전부 열매다 한 10명 이렇게 손을 열매가지고 뺑 돌 동그라맣게 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묶어놨어. 그래 보니까 군이 한 19명 있는데 야 너희 총 줄 테니까 쏘라는 거야. 이 손이 이 땡기질 못해. 그 하다하다 이제 보니까 그 남수가 나 총을 못 땡기니까 안 되겠단 말이야. 나 일어서 일어서 하길래 일어서 근데 군인분들 보고 이제 발사하라고 이제 소리 지르니까 그때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말이야 뭐 사돈에 발전까지 뭐 종다리고 어디고 막 다 심어다 말이야 다 죽였죠. 뭐 그냥 밭들 세워놓고 팡팡 다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로 도피자 가족인 줄 알았죠. 도피자 가족들에다가 말이야 막 묶고 해서 말이야 뭐 쏜 팡 총으로 팡팡 쏘면 말이야 아 우리는 쏘면은 앞들여 박아질 줄 알아. 아 전부 뒤틀어 걸러집니다. 근데 아 그럼 왜 일로 쏘았는데 왜 그때는 뭐 군인도 안 갔다 온데 왜 일로 팡 쏘았는데 아 왜 사람이 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이해가 갔는데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예? 도피자 가족 내 집에 으쓱만 들어갔다 오면은 이거 도피자 뭐 머리에 갔다 왔어. 어? 가서 무슨 말 했어. 예. 이거 꼬치꼬치게면 뭐 아 매번 저도 아는 것도 했다 해줘. 주민을 무차별 학살한 것은 무장대 습격에 대한 토벌대의 원한풀이었다. 사건 당일 손을 놓고 속수무책이었던 경찰이 원한을 풀듯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이다. 보리밭에 가서 이제 보리 갈아놓고 와서 저리 밥도 먹고 이누라 하니까 지금 이 형님의 집 제일 위거든. 다 불이 막 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감자 고구마 구저기들 방 저장하는데 거기에
저는 없었고 우리 형제들 삼형제하고 어머니하고 누님 또 누님 딸 그래서 감지구덕에 이제 그걸 숨었거든. 숨었는데 우리가 문집 이 종손가지입니다. 종손가지인데 거기에 그 함 옛날에 그 저 배설 지내던 그 함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와서 어머니가 나갔다가 바로 이 산에서 내는 복도한테 이제 총을 맞았단 말이다. 그래서 총 맞은 그 분을 이 집안에 집어넣고 그래서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 문남수 형님이 그때 구분을 했습니다. 같이 제주시에. 그냥 이 형님이 찾아와서 야 삼촌 돌아가셨다 하니까 난 뭣도 모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세월이 그 저 숙격 뒤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군부촌으로 지내던 황인선 씨 그때 소장이었습니다. 저 밑에 있었고 그분한테 분하니까 가서 복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수리고대 귀한 좀 달린 차를 달라 그때 내가 분대장 할 텐데 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너 가면 사고는 안 된다. 48년 음력 11월 4일 민 공개 처형에 이어 곧바로 토벌대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입산자를 색출하기 위한 수색전에 나섰다. 선수못과 다랑쉬 마을을 이잡듯 휘짚고 다녔다. 초나흘날 산에 토벌을 갔습니다. 이제 민보단원하고 경찰하고 군인하고 우리 민보단원은 죽창 가지고 경찰하고 군인은 총을 가지고 갔지요. 총을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죽음을 꽃이라고 혹시 저 아실런지 선수모세라고 그까지 밖에 우리가 토벌을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죽음을 꽃이니 뭐이니 이제 그 상당히 그 습진대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토벌을 나갔는데 군인은 그 11중대에서 한 1개 소대 정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은 지서에서 3명인가 갔을 겁니다. 제가 지서에서. 왜 3명밖에 못 갔느냐.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지서에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시경에 출발했을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쭉 걸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도랑시라는 마을은 소개되기 전에 약 15가구가 살았습니다. 15가구는 거기는 그래도 4.3 때 전부 소개를 해가지고 유일하게도 상간부락에서 희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4시 반경에 그 도랑시 오름으로 해서 그 악근 도랑시로 해가지고 그 뒷마을 도랑시 마을까지 도착을 했대요.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굴을 찾아냈다 그럽니다. 그 토벌하던 중에서 그 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가니까 해는 이제 막 지어가지 산이니까 그 산으로 계려가지고 또 이제 해가 빨리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시간이 없다 해서 이제 빨리 가자 이제 막 이제 가자고 외우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 한번 더 찾아보자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막 거기서도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굴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 여기 사람이 있어 너 들어가라 너가 들어가봐라 내가 들어 누가 그 굴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솔직한 얘기지 그것도 무장을 한 군인 것도 모르겠어요. 민보단이 그 출장 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려가자 하다 그 주위에 그 직말하자면 촐 그 나와서 거기 이제 불붙잡으러 가자 해서 이제 내려온 거지. 토벌 올라올 적에 이 오름하고 이 오름에 그 보초병인가 뭐인가 말이야 하나씩 사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말이야 올라가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은 도망간 없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우리 군인이 이쪽으로 보니까 소가 있더라 이거 소가 보이더라 이거요. 그거는 세월이 숙적 들어가지고는 소들 끌어온 소인데 그 저 사밭에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는 그 뒤 갔는데 가보니까 틀림없이 소가 있으니까 이 근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그 길잡이가 났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뒤 굴이 있어가지고 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 굴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거 저 돌 이렇게 갖다 메웠는데 이거 메워졌니 이거 돌랐다는 메우니까 근데 요 돌나라마 돌나 요만히 했단 말이오. 이것이 여기서 몇 구가 그때 발견했어요?
이거 그때 11구가 12구 시체 나온다니 이거. 이게 굴이라. 네, 이게 굴. 매워져, 이렇게 매워진 것이 아니고 매웠단 말이야. 사람이 매워서. 이 절로 영, 이거. 이거 영, 영, 아, 이거 영 된 거라, 이거. 이거. 이것이 큰 굴이라고. 아니, 원래가 이렇게 된 건데, 막 매워버렸다고요. 이 안에 뭐해서 이리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요. 이 안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저기서 시체가 나왔는데 이건 큰 건데. 지난 92년 4월 온 섬을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사건이 있었다. 다랑시굴 희생자 유골 발굴 사건. 살기 위해 산으로 피신해 있던 11명의 사람들이 굴 안에서 연기 질식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토벌대에 자행되어진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다랑시굴의 진실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살려주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하니까 이제 군에서는 이제 포송 딱 채워가지고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보초 샀던 사람이 아마 그 줄을 끌 그쳐버리니까 그 사람도 나오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뭐 포기하긴가 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결국은 이제 이제는 할 수 없이 질식을 시켜야 되겠다 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지푸라기 같은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질렀. 분갈하겠니 연기 질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죽었더라고. 옛날은 원래가 일로 아니고 저쪽으로 있으나 싶지게 막 이거 사람 안 살고 여긴 농사들 아이 지고는 이건 밭에 대기는 길이고. 여기는 몇 가구였었고? 그때도 뭐 그냥 뜸뜸 있었을 좀 여기도 요 밭에도 새 가구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요 앞에도 있었고 집이 이억밭띠가 이게 또 뭐 대나무만 띠부란 여기가 그 집에서가? 이 집은 요디 셔나 싶죠 요디 이래 들어와지 구가 야 그때 우리 사슴 사건 전에 이제 살아난 집은 여기 있었고 소 있은 때라네 소 세막 하나 이사라고라 조그마한 거. 그러나 그때 나 그 9살 적이니까 13살이면 뭐 12살이면니까 호수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뭐 확실로 계시리. 겨우 저도 여기 온 1년 밖에 못 사니까 8살에 여기 와네 9살에 또 가을에 내려가 보니까 세월을 그 사삼다건 당해서. 그 선생님네가 제일 먼저 내려갔습니까? 네, 우리가 제일 여기 저 약 15가구가 다랑쉬 오름에 기대어 조용하게 살았던 다랑쉬 마을. 소와 말을 키우며 소박하게 살았던 이 마을은 사삼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다랑쉬굴 희생자는 주로 인근 마을인 하도와 종달리 주민들. 다랑쉬 마을 사람들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마을 다랑쉬 마을은 이제 4.3의 아픔이자 상징이 돼버렸다. 홍무갱이라고 남부집에 사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난쟁이.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무집에 목동이 하면서 다랑시서 만나가지고 말이 있는데 불러다 아까 뭐 나도 우리 아버님이 말하고 하기 때문에 말을 좀 했는데 그 사람이 아 그 연못 때문에 폭나무가 이제도 있지만 그 폭나무 하면서 막 때리고 있더라고. 아니 먼저서 보니까 군인인 줄도 모르고 왜 때리는 거 좀 막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안 보니까 막 죽이고 있다. 그래서 불러더라고요 나도. 그냥 막 보겠다 그 다 내놔버려요. 보겠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약으로 전부 봐서 없으니까 뭔데. 그 사람은
홍무경이라는 사람은 난장인 담배밖에 피우는 줄 몰라요. 담배밖에 안 펴요. 제가 그 담배를 조건 잡아가 이 담배 누가 사주더냐. 나머지 면 목동이라면서 그러면 이 담배 누구 사주더냐. 아, 그래, 입담배요, 입담배. 입담배 자기 양으로 썰어가지고 말이요. 그거 이제 뭐, 지갑인가 무슨 썸쟁인가 나와서 그 말아 피우고 이러는 건데, 누가 사주더냐. 아, 이런 걸 조건 잡아서 두드려 패고 말아 죽여보는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거. 시간이 흐를수록 도벌대의 보복작전은 더욱 강해졌다. 1949년 음력 1월 10일. 도벌대는 하도리와 세활이 경계에 있는 속칭 연두골에서 김석종의 가족을 비롯 6명을 총살했다. 이때 세활이 주민 외에도 하도리, 상도리 주민들도 함께 희생됐다. 주캐가 온 산에서 가신 듯 등세이신 데는 아방으로, 동생으로, 각시로 또 내설난 아들 꼬장 죽이고 싶다 그때. 이제 시아지방제서는 동지들 추 나을 날이고 이제 우리 좋게 그 석중에는 사람은 어디서 죽은 채를 모르구다. 모르고 각신 저 주미망 말씀 이저 소남이신 저 주미망에서 사람 하영 죽이는 그때에 시아지방 12살 난 거 하고 이제 그 석중의 아들 4살 난 거 하고 석중이 각시하고 갱년 죽여비 증 흠느끼. 죽해 각시 죽은 날은 정월 열이틀 날이오다. 큰 시아지방은 요것이 동거리 동립 죽에 경은디 아들 산에 올라가 분안에 지서에서 가근에 방에 들어간 문세아정 우레는 하나 문세아질에 들어가거니 이제 백개뜰로 문정간에 불붙잡이 증 흠내다게. 경헌한 총살은 맞지 않냐네 그냥 시아지방은 죽고 그루제 이제 적중이 각시하고 동생하고 아들하고군 저 중미망서 죽여증 합니다. 연두굴 사건도 그것도 그 당시 월정리에다가 11중대라는 군대가 주둔이 있었습니다. 11중대 그때 심지어는 우리 제주도 4.3 사건 즉 말하자면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되고 뭐 이제 그 응원대가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 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인들한테 잘 보이고 군인한테 잘 먹여주고 해야 폭도를 잡아주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는 오로지 살기 위한 소위 생계의 희망으로 이런 그 참 웃지 못할 소위 군사 후원회가 뭡니까? 예? 군사라는 게 군인이라는 게 국가기관이고 국가에서 소위 국가명령에 의해서 와서 진압하기 위해 와서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후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예? 즉 말하자면 말이지 후원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제주도 그 세화의 습격 사건이 있은 후에 즉 말하자면은 우익단체 그 소위 그 뭐 우익단체 뭐 활동을 하던 소위 유지분들의 가족들이 많이 희생당했다든지 경찰관이 많이 희생당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즉 말하자면 재산 입산자들의 그 유관된 가족들을 골라내가지고 연두굴에 모여서 즉 말하자면 직견처벌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문서당? 예. 그 서당에 가서 우리가 학교 불태워버리니까 세월이 습격 들어가서 불태워버리니까 학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당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느 날 군인이 왔어요. 첫 시간에 공부하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정석수를 불러내요. 그냥 나하고 나란히 자꾸 아는 처진데 석수를 불러가니까 뭐 죽이카보다 생각도 아니고요. 나갑디다. 나가는 엄마 앞더니 팡팡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심상이 알고 조금 있더니 선생님이 묵념한단 말이요. 묵념하라고. 아 그 이유도 없이 뭐 설명도 안 해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묵념했죠. 나중에 보니까 정석수가 불러나가더니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예. 48년 음력 11월 3일,
세화리를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했던 무장대의 습격,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토벌대의 보복 학살, 다랑시 굴에서 발견된 11명의 시체와 유골은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4.3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죄 없이 사라져간 원혼들. 53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눈물 흘리며 4.3의 진실과 아픔을 말하는 이가 있는 한 4.3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